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결합니다. 오늘 추석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안을 했었죠.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손실보상법 처리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1년 만에 연결하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네, 연결.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제안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제가 대한민국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대표위원입니다. 예.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의결할 때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전체 분석을 했고요. 예. 분석을 하고 또 이번에 소상공인 포럼의 의원들과 함께 용역을 주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큼의 그 매출이 감소했으며 어떻게 하면 가장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예. 하는 걸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림으로 저희가 작년 5월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차, 예.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약 14조 원 정도 지급했을 때 5월, 6월, 7월, 8월 8월까지 그것을 쓰게 했는데요. 예. 99.8%가 그 비용을 썼습니다. 쓰는데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안경가게, 문방구, 약국, 병원, 학원 뭐 이런 데서 쓰게 했던 거죠. 예. 99.8%가 그 돈을 다 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훅 떨어졌습니다. 예. 예. 3월에 훅 빠져서 매출이 확 감소했는데요. 6월쯤 가서 모든 경기가 제자리로 살아났습니다. 2019년 예. 단계로. 예. 그게 바로 작년 6월에 저희가 경험한 것으로 저희가 용역 결과 나온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1차 때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효과가 있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2차 선별 재난지원금, 3차 선별 재난지원금 이렇게 계속 줬지 않습니까? 예. 선별지원금으로 줬는데 그것은 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라든지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를 커버해 준 거지 예. 경기를 살려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작년 5월에 지급했으니 이제 9월쯤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한 3,500만 명이 1회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경기가 좀 살아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때, 예. 1차 때전 국민 재난지원금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분명한 효과가 네. 있었다. 이건 뭐 이번 통계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작은 통계에서 나왔었던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소상공인들 단체에서도 예. 우리는 따로 이렇게 선별로 지급할 필요 없다. 보편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건데. 그 2차, 맞습니다. 3차 쭉 이렇게 해서 선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네. 당의 결정일 수도 있고, 행정부의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기재부에서 세게 반대해서 못한 건데, 네. 이번에 이렇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다 그러면 기재부 다시 반대하지 않을까요? 우선 그 기재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세게 반대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너무 먼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료라도 최소한의 걸 보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그거는 저도 찬성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시점은 다시 경기를 살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기재부가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홍남기 그러니까 부총리가 그러면 반대하지 않을 거란 말씀이네요? 설득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경기가 2019년도처럼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예. 그러면
또다시 어떻든 선별 재난지원금을 줘야 합니다. 예. 그런데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피해액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선별 지원금을 줄 비용이 확실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동안 선별 지원금을 꽤 우리가 지원했거든요. 예. 선별 지원금을 줄이게 되고요. 저희가 제가 이제 한 1차 때 4인 가구에 100만 원 정도씩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니까 예. 한 4인 가구에 50만 원 정도씩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약 7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우선 이 돈을 다 풀게 되죠. 예. 그러면 이 돈이 다 풀리면 우선 10%는 부가가치세로 다시 정부가 걷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재난지원금 1차 때 약 3천억 정도를 사람들이 안 갖고 가고 기부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금 더 기부의 유형을 넓히게 되면 예. 좀 더 기부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러면서 또 기부되는 돈이 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줘야 될 돈이 경기가 살아났으니 손해를 들보게 된 경우에는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죠. 예, 예. 그러면 전 국민에게 드리는 재난지원금이 경기를 살리는 비용이 되지 이게 그 나라가 손해보는 비용이 아니다. 예. 이렇게 판단하면서 정부가 그것을 충분히 정부를 설득해낼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9월 정도 되면 추석입니다. 예. 예, 대목 보듯이 명절 하듯이 경제를 살리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4인 가구 50만 원이면 뭐 1인당 한 1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네.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쓰게 되면 뭐 부가세로 나가기 부가세로 다시 국가로 돌아오기도 하고 되죠. 뭐 네. 나중에 내년에 뭐 소득세로 걷어 들일 수 있으니까 게다가 그렇죠. 예. 이거를 기부하는 분도 계시니까 예. 큰 손해는 아니고 오히려 마중물 역할을 해서 예.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그럼 이거 하고 예. 지금 올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후로는 연휴가 없단 예. 말이죠. 다 주말 껴가지고. 네. 그래서 대체휴일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네네.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과 대체휴일 함께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체휴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경제연구소 같은 데서는 이제 대체휴일이 하루 생기게 되면 전체 그 늘어나는 그 재정이 약 4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경기 돈다 자금으로 이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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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휴일이 있어야 하는데 예. 그 휴일이 이번에는 거의 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하고 예, 예. 겹쳐버렸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예. 그런 게 이제 행안위에도 법안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네. 이 손실보상법 처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네. 정치권에서 논의가 됐는데 아직 국회 본회의를 네. 통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핵심은 네. 결국은 소급 적용 여부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 소급 적용을 여야가 적용하자는 데는 찬성한 것 같은데 네.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할 것이냐 이 문제로 지금 논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은 코로나가 생기고 업종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금지하고 이러면서 손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저는 사실은 이게 소급이다 아니다 이렇게 소급이라고 하니까 사실 엄청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 소급은 안 돼 이런 의식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예. 이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에서 현재 진행형인 영업 제한과 영업 금지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소급 적용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기서 일정 부분 보상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이게 국가와 지자체 들의 업무이고 임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손해본 사람들을 다 소급해야 되면 그게 도대체 돈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어렵게 접근이 되는데요. 예. 실제로 사람들은 한 15% 매출액이 떨어져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럼 전체 매출액을 게 아니라 전체 매출액 또는 이익에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그 손해본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손해본 사람들이 매출액은 저희가
연구에서 어제 결과를 발표한 경우에는 야간에 그 뭐 헬스장이라든지 예. 이런 경우에 55% 정도 손해를 받더라고요. 예. 소상공인 음식업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약 15에서 20% 정도를 손해를 본 거죠. 예. 그럼 그 중에 그걸 영업의 이익으로 따지고 그것을 15에서 20%라고 하면 전체를 다 본다고 해도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는 예,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것으로 보면 국회에서 좀 평가한 것은 1조 원 플러스 알파. 음흠. 정부는 3조 원 플러스 알파. 연 6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업 이익의 손실 부분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그 명령을 내려서 제한에 금지시킨 곳이니까 보상이 가능할 만한 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국회에서 여야가 다 합의가 돼가고 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네. 네. 아까 의원님 뭐 추석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추석 전까지 어느 정도 그러면 백신 접종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 네. 오늘 대통령이 어르신들 백신 접종 좀 해달라 이렇게 호소도 했습니다만. 네. 뭐 백신의 불안감, 불신감 때문인지 지금 예약률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네. 걱정하는데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좀 주자 이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을 네네. 중심으로 네. 뭐 10시 제한을 풀자든가 5인 이 모임도 뭐 풀자든가 네. 이런 얘기 백신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네네. 이게 노쇼나 혹은 집단 면역 조기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조금 지나고 나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인센티브 이런 차원을 떠나서 예. 인센티브다 굳이 꼭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 그분들이 안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저는 소중한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백신 접종하는 어르신 접종 현장에 몇 차례 갔습니다. 예. 가서 뵀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무서우셨어요? 라고 했더니 사실 조금 걱정하셨겠죠. 예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섭긴 괜찮아. 첫 번째는 좀 긴장했는데 두 번째는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어른들께 뿌듯함, 자부심, 그리고 불안함 해소, 안정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편안함 이런 걸 다 준 되게 행복한 갈등 해소, 치유, 회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른들께 일종 접종 확인증 같은 걸 드리게 되는 거죠, 이때는. 예, 예. 접종 확인증을 우리 운전면허증처럼 예. 확인증을 드리면 이걸 꼭 간직하고 계시다가 어디 가실 때 나 이거 맞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대하는 것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르신 맞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인, 4인 금 4인만 식사하는 자리를 조금 넓혀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인도 좋고 어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전 국민이 치유하는 과정이 될 것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이쯤에서 네. 마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뉴스를 풀어보는 오늘의 키워드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돌풍이 뜨거운데 민주당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유서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 이준석 전 최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발하는 글을 썼고 민주당 대권 다른 대권 후보들도 이 꼰대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 한 말로 이제 종일 이슈가 됐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젊은 신진그룹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상 지금 지지율 1위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당대표 경선에서 얘기를 하다가 뭐 우리나라의 장유유서 같은 특별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정세균 전 총리가 언급을 한 게 논란이 된 겁니다. 이 발언을 조금 보시면은
칭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평도 했어요. 정치권이 이 같은 상황을 좀 이례적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집중될 것 같다. 뭐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방점은 경륜이 없이 이거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뭐 대선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영국 노동당의 당대표였던 그러니까 39세 영국 노동당 당대표가 됐던 밀리밴드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그 당이 정권을 잡는 데 실패했다. 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면서 사실상 이준석 전 최고위원, 뭐 지금 이제 후보죠. 견제하는 듯한 어떤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대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이 이게 뭐 젊은 사람의 도전을 좀 독려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도전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 아닌지 좀 우려스럽다. 이게 자칫 꼰대 정당으로 낙인 찍힐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우려를 보내기도 했고요. 정세균 총리가 바로 또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젊은 후보가 정당 대표로 주목받는 건 변화고 이 정당 내에 잔존하는 장애 유서 문화를 오히려 극복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자기는 말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이쯤 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게 견제를 하는 건지 반대로 이제 당대표가 되도록 좀 도와주는 고도의 전략인 건지 사실 좀 헷갈리기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정세균 전 총리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어떤 돌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세균 총리의 이 발언은 이준석 전 최고의 주가를 더 띄워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만 제가 그 김어준 씨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대화를 나눈 전문을 보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은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장유유서 단어만 하나 따보니까 소위 말하는 꼰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오해다라고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사실 처음에 이제 장유유서, 저도 이거 기사를 썼는데, 장유유서를 그렇게 부각할 만한 맥락이 저는 아니었는데, 이제 예. 기자들이 사실 쓰기에, 아, 그냥 네, 좀 갖다 쓰기 편한, 예. 뭐 그렇게 해서 논란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늘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게 우리가 쓰는 핸드폰 이동 통신망이 주로 최근에 4G, 5G, 뭐 3G 정도인데 2G 서비스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2G, 뭐 2G, 2세대 이동 통신 서비스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결국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이용자 보호 조건을 달고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이 2G 사업 폐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SK텔레콤이나 KT는 이미 2G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 예. 이제 마지막 남았던 LG유플러스 통신사가 이거를 종료하게 되면서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이 2G 서비스를 종료해서 전국적으로 완전히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을 6월 말, 다음 달 말로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 2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이 한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이제 보호 비용으로 뭐 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요금 부담을 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고요. 또 연말까지는 바뀐 번호로 연결해 주는 뭐 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게 뭐 대리점에 직접 오지 않고 전화만으로도 LTE 서비스를 전환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 이 LG 통신사의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 전환을 도와준다고 하고요. LG유플러스 측에서는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더욱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이 2G 서비스 종료로 좀 확보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다가 5G 서비스에 좀 더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2G 서비스가 없어진다고 하면 011, 017, 019 쓰던 분들 전화번호가 이제는 못 쓴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다 010으로 바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오래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KT가 앞서서 2012년에 2G 서비스를 종료했고 작년에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종료했는데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올해 6월 말까지 011과 017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6월 말까지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019를 썼었죠. 예. 이 019도 6월 말까지는 이용이 가능한데 결국 7월이 되면은 기존에 남아있던 011, 017,
9 같은 번호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이제 KT나 SK텔레콤이 겪었던 것처럼 이 011, 019 번호를 사용했던 이용자들의 반발을 좀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남아있던 이 010X라고 하는데 이 번호 사용자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좀 저항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SK텔레콤이나 KT는 소송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SK텔레콤을 상대로 이 소비자들이 제기했던 소송은 1, 2심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패소를 했고 예.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LG유 플러스가 이 2G 종료 계획을 밝힌 올해 초에 이 010 통합을 반대하는 뭐 운동본부 이런 카페가 있나 봐요. 소비자들의 예. 네이버 카페에서 이게 통신사와 과기부의 부당한 거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소송을 좀 예고하기도 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011 011 같은 경우는 좀 애착을 가진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시끄러웠지만 LG유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019 번호에 애착 이용자가 좀 적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저도 과거에 011도 쓰고 017도 쓰고 했습니다만 이게 아날로그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갖고 계속 간직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있고요. 예, YTN PD 한 명, SBS PD 한 명이 이거 011을 고집해서 도대체 왜 그걸 계속 고집하냐?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카톡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데라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볼 수 없게 됐다. 결론은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7월부터는 모두 010으로 이제 통합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